안녕하세요. 러셀 영통에서 정규반부터 공부하여 동국대학교 한의과 수시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합격한 윤상혁입니다. 제가 합격한 동국대 교과전형은 고등학교 내신만을 보는 전형입니다. 대학을 진학할 때 내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내신 기간에는 수능 생각을 하지 않고 내신만 열심히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 외에 겨울방학이나 사이사이 시간들, 2학기 등 수능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수능을 집중적으로 대비했습니다. 먼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나 자신을 믿어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공부가 곧 체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학년 때도 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. 그래서 남들보다 지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가장 먼저 썸머 윈터스쿨은 수능 공부 시간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에 서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바자관의 장점은 개방된 구조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제가 고3 때는 고3 친구들 외에 N수생 분들과도 같은 관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며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. 러셀 시스템 중에서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매달 시행하는데 N수생 위주로 시행되는 시험을 함께 응시하며 제 객관적인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수능처럼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험을 응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매달 주어져서 좋았습니다. 남들이 모두 해야 하는 일종의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고3 수험 생활을 즐겁게 웃으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